안녕하세요. 산골 자연농원입니다. 오늘은 추억의 두부찌개라 그래야 되나요? 예전 엄마가 해줬던 그 두부찌개. 김치가 이렇게 조금 맛이 들고 이럴 때쯤이면 이 집에서 손두부를 해서 두부찌개를 하면 온 식구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 두부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김치를 넣고, 김치는 좀 끓기 시작하면 돼지고기 넣어주고요. 물을 이렇게 돌려서 넣어줍니다. 요 김치 넣고 이렇게 두부찌개 간단하면서도 정말 맛있고 우리 식물성 단백질 콩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이지요. 두부찌개가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대파를 넣어줘도 좋고요. 오늘은 요 김치, 완전히 김치, 파, 쪽파김치가 있어서 요것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. 김치 두부찌개가 되는 것이지요. 요렇게.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. 요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최고 최고입니다. 다른 더 간도 필요 없이 김치로 간이 되는 거예요. 맛있겠죠? 보글보글. 끓는 냄새도 맛있습니다. 이따가 밥이랑 한번 먹어볼까요? 찌개 이거 한번 있잖아. 김치만 넣고 이렇게 한 거야.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줬던 그런 두부찌개거든? 맛있어? 어때용? 말을 하시오, 말을. 맛있구나. 엄마가 해줬던 그 맛이 납니까? 아니, 특별한 양념 안 들어가고 그냥 김치만 넣고 한 거야. 김치 넣고 파김치 넣고 그렇게 했는데 돼지고기도 넣었어. 김치도 넣고
맛이 있습니까? 뭐 강요를 해야 되네. 김치만 넣고. 그놈의 MSG 타령 어지간히 했었네 진짜. 멸치 다시다. 그것도 멸치 다시다로.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근데 현재 나는 괜찮던데. 옛날에 엄마가 해줬던 그 맛이 나는데.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막 얕은 맛은 없지만서도 김치만 들어가면 다 맛있어. 김치만 들어가면 다 맛있어. 오늘은 이렇게 추억의 두부찌개를 해보았습니다.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. 맛있게 먹읍시다.